아, 제 취미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가 운동입니다.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헬스하면서 마음의 평화, 좀 피스를 좀 많이 찾는 편이죠. 이게 제가 또한팔쭉 하거든요. 이게 쫙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예. 100세 시대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죠?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에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죠. 의외로 근력에도 좋고 몸도 유연해지고. 아, 요가. 그뭐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맞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우러 한번 가봤었는데, 이야 이게 또 눈을 이게 또 터는 거 이게 민망하고 좀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쫙 붙는 이런 어우 야 이제 누가 어디에 대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또 한유연 하거든요. 이게 다 돼요. 이게 오늘은 좀안 되네. 이게 되는데 원래 예, 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운동 좋죠. 아, 예.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야, 뭐냐? 우는 거 아니지?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야, 옛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는 모두 있고, 적셔. 김호야,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 소개팅을 잡아온 거 아니냐. 이번에 느낌 좋아. Feel? 아,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다음 소개팅 집중 팍 해가. 야, 아 병신아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오면 게임 끝. 알지? 아이 새끼 웃는 것 봐.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적쇼. 안녕하세요.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사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차이는 것이 지겹습니까?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만남부터 연애하는 법까지 저 닥터 카사노가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단짝, 아니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섭렵한 카사도바 같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건 저처럼 잘생겨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거의 불가능하죠. 차라리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닥터 카사노. 소개팅 경력만 20년!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만 수백 명! 그동안에 쌓여온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받는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유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반가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거장 지나쳐버렸거든요.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아, 그러게요.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에도 또 안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네? 또라뇨?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주부 하십니다. 저는 나이는 29이고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또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긴장 푸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 많아져서요. 네, 저도 사진만 안 봤지 소개받을 때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 네, 저도 사진을 못 봐서 유미 씨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미인이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 소개팅 할 때마다 그 말 하죠? 아니에요. 저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소개팅에서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진짜예요. 아까 잠깐 기다리는 동안 꽃이 예뻐 보여서 준비했는데요. 이거 받으시고 어색한 거 좀 풀리시면 좋겠어요. 이게 웬 꽃이에요? 첫 만남에 꽃 선물이라니. 전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에요. 오다 주운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향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사실 꽃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행이다. 그럼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뭐 먹지? 아,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잠시만요. 뭘 마셔야 할까? 그럼 카라멜 마키아토 어떠세요? 저는 커피가 좀 써서 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가 좋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단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카라멜 마키아토 안 좋아하세요? 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카라멜 마키아토에 달콤함 보다 더 진한 에스프레소에 향기보다 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저기 그런 노래 모르는데 조금만. 아, 예. 너 메뉴 고민되시면 콜드브루를 추천해드릴게요. 전날 로스팅해서 찬물에 직접 내려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찬물에 내리다 보니까 일반 커피보다 산성도 적고요. 그런가요? 그럼 저 콜드브루로 할게요. 따뜻한 콜드브루로 드릴까요? 아, 이게 그 콜드브루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차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뜻한 물에 먹어야 풍미가 더 제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그럼 콜드브루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아,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총 1,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 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아.
네, 5,000원 받았습니다.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쿠폰 아닌데. 아. 이거 설마...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비타민이네요, 비타민. 아... 예, 예, 이 비타민 먹고 힘내시라고. 그럼 이걸로 퉁쳐도 되죠? 지금 무슨 소리...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지금 얼마 부족한가요? 아직 하나도 결제가 안 되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그냥 제가 낼게요. 아, 제가 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낼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네,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커피 나오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소개팅이란 무엇인가? 아, 김유미 씨시죠? 우선 자리로 갈까요? 연애를 목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소개팅 나오셨나 봐요. 여자분이 엄청 미인이시네. 연애 경험이 너무 많아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호 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자, 30년 모태솔로인 수컷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하세요?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청군 어여쁜 암컷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사이가 되고 싶은 건데요. 자, 수컷이 구기의 몸짓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해보고 있는 건데요. 어림없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어폰이 끊겼네. 비싼 거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여자분이랑 같이 앉아 계셨는데 여자친구가 아닌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 닥터 카사노가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제 소개팅 기술들을 빠짐없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그 기술. 그 기술이 궁금하시다고요? 그 기술은 바로 그러고 보니 30년 동안 연애를 못하면 흑마법사가 된다던데 이제 곧 저 남자가 쓸 마법이 몹시 기대되네요.